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보이드에 관해서입니다. 보이드라는 것은 1층과 2층이 뚫려 있고 공간이 크게 개방된 이러한 공간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계를 하다가 건축주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건축주들께서 보이드 있는 집 그리고 큰 뭔가 1층과 2층이 뚫려 있어 가지고 1층에서도 누구야 밥 먹어 이렇게 하면은 2층에서 아이들이 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공간을 갖고 싶은데 정작 그러한 집에 가보면은 춥다 바닥 난방을 해도 열 손실이 많아서 추워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러한 보이드 있는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추웠다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러한 공간을 가졌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장점을 최대한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드를 갖게 되면은 보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적으로 여유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좀 더 심적으로 여유로운 이런 상태를 안정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흔히들 말하는 춥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러한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공사비는 제외하고 이 추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함축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보이드의 위치, 두 번째가 창호의 성능, 세 번째가 기밀 성능, 네 번째가 단열 성능.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드의 위치. 보이드의 위치를 어느 곳에 우리 집에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향 배치를 하는 이 계절적인 특성에 의해서 남향 배치를 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바로 실내에서는 그 햇볕을 받아들여서 새벽에 차가워졌던 이 공기들을 빨리 데펴줘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이드도 마찬가지로 남향 배치를 해서 자연광을 태양광을 우리 실내로 끌어들여서 이 실내에 있는 온도를 상승시키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호의 성능. 요즘에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라는 것은 고성능의 창호를 얘기할 수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왜 창호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실내에서 열 손실이 되는 열 손실이 가장 많은 곳은 창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호에서 많이 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성능의 창호를 설치를 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밀 성능.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외부와 내부가 차단이 돼서 기밀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콘크리트 벽체에서도 창호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창호와 구조체가 일체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서 누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 누기 현상에 의해서 열 손실이 되는 이 막대한 에너지 손실, 이 부분도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감리 현장을 갔습니다. 감리, 제가 설계를 할 때 건축주께 누누이 부탁드렸던 게 가급적이면은 성능이 좋은 창호를 설치를 하셔서 집안의 열교 현상을 또는 열 손실을 방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저하고 약속대로 좋은 창호를 설치를 하려고 제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께서 이 창호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 고성능 창호에는 창호 외곽에 기밀 테이프라는 게 붙어 있어요. 두 가닥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공하기가 귀찮다고 한 가닥을 없애고 한 가닥만 구조체에다가 밀착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실내 측과 실외 측 양쪽에 기밀 테이핑을 해서 밀착을 시켜야 우리가 누기를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창호에 대한 기밀 성능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이 귀찮다는 이유로 떼어냈다라는 것은 무지에서 온 시공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집 주택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기밀 테이핑을 해서 기밀성을 확보를 해주시고 특히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밀 시공, 기밀 시트를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기밀성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열성, 단열에 대한 성능,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현재 건축 법규에 나와 있는 최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가등급은 135mm, 나등급은 155m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법적인 규정보다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200mm 정도 사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단열 성능에 대해서 확보를 하실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비등법 단열재, 나등급이라든지 가등급 이런 단열재를 쓸 때도 단순하게 단열재만을 외벽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열재의 판을 교차 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시공 방법에 의해서 단열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시공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건축하실 때 시공을 해주시고 이 네 가지 성능을 확보하게 되면은 우리 실내에서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비교적 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류에 의해서 우리가 바닥 난방을 하게 된다면은 밑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전부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공기가 정체돼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장치를 써서 공기의 순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회수 장치를 사용해서 에너지의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켜줌으로써 공기의 순환도 되고 공기도 신선해지고 그래서 열 회수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또한
실링팬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계속 공기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결로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패시브 주택과 연관이 되는 이런 패시브 주택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린 거하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공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공간에서 이 개방감 있는 보이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